자, 이제 세 번째 라운드 광동의 선택입니다. 광산 꼬불꼬불 다운이리 기다립니다. 이어서 달려보시죠. 일단 성빈이나 월드 이 두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은 선수권에 광동이 포진 싶어하고 싶어 하겠죠. 아 근데 진짜 광동이 약간 대단한 사실 이번 시즌 뭔가의 전략인 게 이때가 사실 피켓도 부담되거든요. 초반에 순위 꼬이면 역전하는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. 그런데 초반 순위부터 잘 가져가고 있는 광동입니다. 이 장면을 일단 망가뜨려야 됩니다. 일단 웨이버 위인이 다시 한번 합류 중이에요. 와, 성빈은 마운드 놔두지 않죠. 성빈이 이렇게까지 거칠게 틀어막은 이유는 원투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본인이 희생해서라도 막으려고 했던 게 그게 너무 잘 통했네요. 거기다 이거 기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. 위인이 여기서 기세 타면 안 된다. 그냥 위인만 바라보고 완전히 킬해버렸거든요. 웨이버가 뚫어내면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나머지 선수들은 순위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 날아가 버립니다. 아, 스탑 한 번으로 앞뒤를 다 해결을 해버렸네요. 이번에도 미리 뭐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혼자 아,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만한 트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변수 다 차단하고 그리고 미리 이번에 손가락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.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. 무리해서 뭐 스탑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거 미리 입장에서도 워낙 코스가 좁아서 뚫고 아이. 나갈 데가 없어요. 자, 월드가 가만히 있지 않죠. 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선수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스탑이 있었습니다. 자, 이러면 위쪽으로 스피어와 콜 성빈은 점점 멀리 갑니다. 이렇게 결국은 광동 스피어 콜 성빈 월드까지 완벽한 경기. 네, 아, 맨 마지막 상황에 윌 선수가 어떻게든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이미 원투가 지나간 상황이었고 스타트를 해도 늦었죠. 네, 그리고 오늘 너트마이트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건 초반 스타트가 좀 불안하게 시작이 된다는 거. 약간 출발하고 나서 광동 선수들이 대부분 앞포지션을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변수 있는 트랙에서 너트마이트가 뭔가 이 파이법을 찾기에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진 트랙이었습니다. 원투를 먼저 보내놓고 성빈 선수가 보여준 차체가 그 뛰는 구간에서의 무리할 정도의 블로킹이 결국엔 초반의 경기를 터뜨려버렸습니다. 네, 그리고 중간에 성빈 선수가 아직 윌 아직은 아니야 라는 느낌으로 윌 선수를 완전 다운시켜버렸거든요. 거기서 만약에 윌이 뚫고 올라갔으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